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놔야지. 숫자 정도 조금씩. 오늘의 할 일. 안녕하세요. 자투리 땅에 상추랑 고추, 오이, 호박, 그리고 대파, 쪽파, 수박, 참외 등을 심는 날이에요. 세 가족이 먹을 거라서 아주 조금씩만 모종을 샀어요. 텃밭 작물들은 물을 자주 주어야 하는 거라서요. 비닐 멀칭하기 전에 점적 호스를 다 깔아놨답니다. 그리고 각 이랑마다 트위치를 설치하여 물 주는 걸 조절하도록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하면요, 물 줄 때 모종 주변에 흙이 파이지 않아서 좋고요. 천천히 땅으로 스미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이 잘 흡수된답니다. 오늘은요, 텃밭 농사에 유용한 도구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.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요, 고급 파종기라고 할게요. 아주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더라고요. 개당 4,000원이니 가성비가 비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. 국내 가격은 11,000원부터 20,000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답니다. 근데요, 대부분 해외 배송 대행이더라고요. 참고로 저는 기분은 좀 구리지만 테무에서 샀고요. 두 개에 8,000원 무료 배송이에요. 배송 기간은 보름 정도 걸렸네요. 다른 이름으로는 큐브 이식기, 묘목 이식기, 이식 추출기 등으로도 불리더라고요. 저는 농장에 비닐 멀칭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요. 구멍 뚫어서 모종이나 씨앗을 파종할 때 쓰려고 고민하다가 구매했답니다. 전에는 다 쓴 깡통을 잘라서 사용했는데요, 금방 망가져서 속상했었어요. 두 개에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사두니까요. 모종 심을 때도 좋고요, 씨앗 심을 때 비닐 구멍 뚫기에도 아주 좋더라고요. 원래 용도가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모종을 파낸 다음에 다른 데에 이식하는 데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 비닐을 구멍 낼 때에는 잘 안 돼요. 돌려가면서 뚫어야 돼요. 요건 참조하시고요. 아마도 밑에 부분을 그라인더로 홈날처럼 연마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눈동자도 있어서 깊이를 가늠하기 편해요. 아무튼 올해에는 이걸로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. 참고로 저는 이런 거 파는 사람 아니고요, 홍보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있어서 소개해드려봤어요. 가정의 달 5월이네요. 모든 가족의 화목을 기원할게요. 내 마음대로 심어도 될게요. 뚫었는데 생각보다 못 되게 뚫었는데 어떻게 보면
Thank you.
돼요? 네. 너무 애긴데. 얘는? 아!
생각하는데 이거 땀난다 땀나.